오늘도 한 끼만 오늘도 한 끼만 제재가 아니고 야채만 있어. 나머지는 맛없게 생겼다고? 아니 비주얼 이런 아 우리 그룹파님 1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뭐이 정도면 뭐 괜찮지 않니? 먹어봐야겠지만 뭐이 정도면 뭐 갈비가 이제 거무스름한 건 양념이 맵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설마 나 당면부터 한 숟가락. 아, 또 10개 감사합니다. 예, 저희들 혼자예요.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양념 맛을 봐야 될거 아니야. 소리가 작은 건 볼륨을 올려주세요. 또 10개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그 10개씩 쏘는 거 좋긴 한데, 배풍이니까 돈이니까. 한 번에 쏴주면 안 될까요? 먹방에서 뭐 흐름에 끊기는데. 아니, 돈이니까 10개 천원이야. 감사한데, 그럼 한 번에 쏴주면 안 될까요? 밥 먹는 게 너무 질리는 데네요. 뼈 한번 잡아서 뜯어보자. 잘 익었어. 한 번에 나와. 맛있네. 제주도 해외산 돼지고기 못 들어온다면서요. 그래서 다 제주 흑돼지라는 데 맞나요? 아니야. 제주도도 백돼지가 있어요. 그리고 백돼지가 많고요. 그러니까 흑돼지가 비싼 거 아닐까? 흑돼지 비율하고 백돼지 비율하고 똑같으면 흑돼지가 비쌀 이유가 없지. 아니면 다 흑돼지면 백돼지를 오히려 역으로 육지에서 수입해서 와야 되는데. 흑미가 좋다고? 아니야, 마이크 안 껐어. 아, 마이크는, 자, 다시 한번더 얘기합니다. 현재는 컴퓨터 방송이 아니고, 모바일 야외 방송입니다. 야외 방송 캠코더 장비고요. 그리고 무선 마이크 차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핸드폰 이어폰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한쪽밖에 안 들려요. 참고하세요. 그게 정상이에요. 이어폰 그냥 거 아닙니다. 부천에서 먹던, 야, 송아비갈비집보다 훨 낫다. 뼈 하나만 더 먹어볼까? 야, 송아비갈비집은 그때 너무했어. 자, 보여줄게.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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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익었다는 소리야. 푹 고았다는 소리고, 푹 쪘다는 소리야. 말고기 나도 안 먹어봤어. 좀 기다려요, 말고기는. 내일 야방? 내일 뭔 날인데 야방을 해? 제주도 어제 새벽부터 지금 태풍 분다고. 나 오늘 집 밖을 한 걸음도 안 나갔다고. 집에 있는데 추워 뒤질 것 같아. 근데 이 날씨에 야방을 가라고. 바람에 막 말들 날아다녀, 돼지랑. 이 방에 야방을 어떻게 가? 이 바람에. 너 조만간 아주 깊숙이 묻지. 야, 내가 뭐 방송 원투데이 하는 BJ 같냐? 됐고, 와. 차하고 무슨, 어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아니, 뭐야. 얘가 안 잘려. 왜 이래, 거기. 뭐야, 이거. 얘왜 이래, 거기, 이거. 왜 이래? 껌이야?
아, 나 순간 장조림인 줄? 왜 이래, 이거? 아, 장조림인 줄 알았네. 멘트롱국도 제일 도움에 맞아. 아, 실망인데? 진짜 실망인데? 가부추를 별로 못하네. 아, 우리 구밍이 어서 오세요. 구밍이 어서 와. 고기가 오래된 것 같아. 고기가 오래된 것 같아. 짱짱해. 장조림 같아. 뭐야? 육포니? 간장 육포야? 난뭐 소고기도 아니고 뭐 맛은 있는데 제당이 나와? 이해가 안 가. 근데 맛은 있다. 맛은 있어. 맛있으면 됐어. 이거 뭐야? 마늘 아닌데, 이거. 이게 또 뭐야? 아, 밥 먹고 있는데 마을 그냥 철수미쌤이 나와가지고 무슨 환불을, 어? 아, 엽총 가면. 아구가 나갈 것 같네. 야, 아까 뼈막잘 발라준 촉촉한 갈비살 어디 갔냐? 분명히 내가 아까 촉촉한 갈비를 먹었는데. 아, 찌르네. 아, 소냐, 이거? 소도 아닌데, 왜 이래? 작두 콩조림입니다. 어? 야, 콩이라고? 왜 이렇게 커? 응? 이거 뭐야? 이거 뭔데 이렇게 맛있어? 이거 뭐냐? 완전 맛있는데? 처음 먹어봐. 저렇게 콩콩. 은행이라고? 은행 아니야. 말사체 구리찜. 베이크드 빈스프치. 뭔 소리에. 아니야, 콩 같아. 밥맛은 안 나. 밥맛은 안 나. 그냥 담백해. 컴퓨터가 고장났어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컴코더로 해야 돼. 국물? 갈비찜 국물? 그렇게 맛있진 않다. 야식 배달하는데 시켜본 갈비찜이 다 그렇지 뭐. 맛있진 않네. 맛있긴 없다. 맛있진 않다. 제주 어디 사냐고요? 시청 살아요. 아, 나 진짜 제주 음식 있잖아. 이거 배달 음식들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솔직히, 진짜로.
사람들이 돈벌 생각이 그렇게 없는 것 같아. 맛있으면 먹고 맛없으면 말아라 뭐 이런 식 같은데 느낌이. 오늘 배달책자만 1시간 잡고 있었어. 배달시켜놓고 샤워해야지 하는데 다 전화를 안 받아.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식당들이. 그래서 사러 못 가는 거지. 야, 쟤도 고목고목 식당들 많다. 야, 얘는 살아있는 것 같아, 살이. 얘는 좀 살이 살아있는 것 같아. 풀떼기 치우고 먹어보자. 나는 괜찮네. 인터넷 파워블로거 맛집들 그런 거 믿지 마세요. 특히 제일은 유난히 더 심합니다. 그거 다 조작이야. 돈 받고 트래픽 작업해가지고 상단에 띄우는 거기 때문에 한 달에 한 2, 300 정도? 믿지 마세요, 그거. 별로 딱 그렇게 가봤자 맛없어. 이거 2만 원. 2만 원. 나 어제 새벽 4시까지나 5시까지 방송한 것 같아. 자, 현재 100명 넘겼는데, 방에 계신 분들 오지선에 다운마크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왼쪽 하단에 별표 추천과 질찬. BJ가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꾸고 제일 힘이 되는 건 별풍이고, 어쨌든가. 추천과 질찬. 한 번씩 꾸고 눌러주세요. 야, 그래도 요새 150은 나와. 뭐, 100 넘은 거 같고, 뭐, 축하드린대. 그러지 마. 형, 속상해. 오늘 별풍 몇개 터졌냐고? 네가 안 쏘는데 터지냐, 개새끼야? 뭘 물어? 형, 속상하게. 별풍 오고는 끄지 마라. 기분 안 좋아. 별풍 오고는 끌지 마. 오늘 먹고는 버려야겠다. 어제 너무 많이 남아가지고. 아까워가지고. 오늘 기분 별로냐고? 채팅창에서 저러고 있는데 기분이 좋겠냐? 내가 분명 열어주고 팬이고 다 강퇴시킨다 그랬는데 블랙하고 내 방에서만 싸우나 사람들이? 왜 나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먹자 신경을 꺼야지 꺼야지 하는 대로 아 눈에 거슬리네 나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다른 방도 싸워? 그래? 아니, 나랑 싸우는 거면, 내가 화내면 그만인데, 채팅창에서 분명히 몇 번씩 경고를 준것 같은데, 저러지 말라고. 그래, 못 있게 철창에 파바하고 오라는 게 맞아. 오늘 이거 다못 먹으면 내일 버려야지. 야, 재탕은 두 번만 하자. 이것도 내일 먹을 수 없잖아. 오늘 다 먹으면 버려야지. 너무 많이 남아갖고, 내가 지금 이거 어제 거 재탕한 건데, 이거는. 부대찌개는. 밥두 그릇. 밥이 두개 왔더라고. 밥을 괜히 했어. 나 아까 밥 했거든.
시술 들어가기 전에. 밥을 괜히 했어. 밥과 콩먹방? 뭘또 아깝대. 너네 이거 내일도 먹으면, 아, 부대찌개 내일도 먹어? 아, 좀 버려. 이럴 거 아니야. 막상 내일 올라오면 또. 아니, 메인이 갈비찜이라고. 아무리 못난 갈비찜이어도 갈비찜이라고, 메인이. 응? 갈비찜 먹어야지. 야, 햄떼기 먹을래? 고기 먹을래? 아무리 고기가 못났, 찌개고 못났어도 고기 먹는 거야. 어? 아, 그러니까 부대찌개가 원래 부대찌개 솥장은 비싸봤자 15,000원밖에 안 하거든. 배달 음식은 13,000원, 14,000원, 13,000원, 14,000원 딱 좋은데 18,000원인가 2만 원짜리였어 저게. 솥잔데 양이 어마어마한 거지. 그러니까 라면 5개요? 라면 5개를 어떻게 먹어? 사람이야? 라면을 왜 5개씩 먹어? 라면 5개씩 먹을 거면 밥 먹어 봐. 라면 5개면 얼마인 줄 알아? 요새 라면도 비싸. 뭐 900원씩 잡아도 5개면 4,500원 아니야? 식당 가서 밥 먹어. 라면 5개씩 끓여 먹고 있어. 라면 5개씩을 왜 먹어? 식당 가서 밥 먹어 그 돈으로. 라면이야 출출할 때 하나씩 끓여 먹는 거지. 아니 맞잖아. 아이, 옛날부터 5개, 6개씩 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됐어. 다른 얘기, 딴 나라 이야기야, 나한테는. 라면 5개씩은. 선수감 자식이. 화면 각도가 바뀌었다고? 아니, 방송용이라 그래. 뭐냐, 야이캠이라 그래. 지나가는 여자도 5개 먹는다고? 야, 지나가는 여자 5개 먹는 영상 찍어갖고 내 메일로 보내. 너 편의점에 담배 사러 들어왔어. 근데 여자가 라면 하나 먹어. 네가 사비로 4개를 사줘. 해갖고 그 다음 5개 다 먹잖아? 그 영상 찍어갖고 보내. 라면 값 줄게, 2배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여자가 라면 또 5개를 어떻게 먹어? 지나가는, 그것도 지나가는 여자가 먹방 BJ도 아니고. 양념이 생각 외로 별로 맛없어, 밥 비비니까. 감자가 그나마 제일 괜찮다. 아, 내가 요새 주머니 사정이 좀 어려워갖고 많이 못 주고 2배 줄게. 라면 값 2배. 주머니 사정 요새 좀 많이 어려워져갖고 옛날 같으면 야, 10배 줄게. 찍어서 보내. 진짜 10배 줄게. 이러겠는데 2배 줄게, 2배. 내가 요새 주머니 사정 너무 안 좋아. 내가 머리 하면 주머니 사정이 약간 나아진 거야. 머리 안 하잖아, 아직도. 뒤에 비계 눕혀놓으라고? 안 돼. 저게 뭐 가려놓은 거야. 어제 말고 그제지? 친구가 샀어. 나 계산하면서, 나가면서 카드 주면서 긁으라고 그랬는데, 내 카드로. 지가 냈더라고. 지가 냈더라고. 그래갖고 집에 와갖고 술은 내가 사고. 역시 아우디 타는 애가 클래스가 달라. 바람직한 친구야. 지금 방송용 컴퓨터가 아니고 캠코더라 그래요. 한쪽만 들리는 게 정상이에요. 두쪽다 들으려고 막 동생 이어폰 뺏어오고 아빠 이어폰 뺏어오고 엄마 이어폰 뺏어오다가 안 걸려요. 그냥 한쪽만 들으세요. 아, 라면 5봉지 못 먹어. 어떻게 먹냐고. 라면 5봉지 못 먹어 진짜. 야, 비빔면도 진짜 잘 먹어야 한 3봉지 먹을 것 같은데.
비빔면 있잖아. 봉지 비빔면. 딱 하나 먹으면 부족하고 두개 먹으면 배 터져. 그러니까 하나 밥 먹으면 딱인데. 그러니까 두 개를 먹지. 끓여서 커 먹으면 배 터져. 그게 참 하나 반 봉지 나오면 좋은데 그렇게 안 나오대.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신대. 아, 하나 반 봉지가 나왔어, 비빔면? 그게 얼만데? 하나 반 봉지 나온 것도 처음 듣네. 질리는 건가? 물리는 건가? 뭘 아무튼 배 불러. 배 완전. 면이 이제 배에 들어가서 또 뿌니까. 이건 쪽쪽지가 떡이 안 잘려. 태국에서 봤다고 가격을 모르겠고. 야, 그나마 이거 내가 빼놔서 그래. 저 야채통 있거든? 이거 왔던 배달통? 야채가 한 가득이야. 나 처음에 접시 옮기면서 고기 집는데, 어이씨, 야, 이거 고기 하나에 대체 얼마, 몇천 원짜리야? 왜 이래, 양이? 어? 아, 양배추, 당근, 양파. 아쉬운 대로 먹는 거지. 아. 나도 제주도를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진짜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제주도 배달 음식의 문제점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제주도에서 음식점 사면 잘될것 같아. 배달 쪽으로. 24시간 해갖고. 안 해봐갖고 오만일 순 있는데, 영 마음에 안 들어, 다들. 해보라. 돈 있어야지. 뭐 음식 장사 몸 갖고 하냐? 돈 있어야지. 아, 오늘 죽어서 안 나갔다고. 저번 주엔 일주일 내내 만들어 먹었어. 요번 주에 좀 배달시켜 먹는 거지. 저번 주엔 다 가서 사오고 만들어 먹고 그랬어. 태풍 군다니까 무슨 제주도에. 아, 부러울 건 없어요. 별로 안 좋아. 집에서 뭔 장사를 해. 내가 요리하면 안 돼. 내가 요리하면 안 되고, 주방장을 하나 고용해야지. 와, 이건 진짜 질겨야겠다. 아, 이건 먹어보기도 두렵다. 이건 진짜. 이건 진짜 질기겠다. 고기 색깔이 왜 이러냐? 응? 안 질려, 생각으로? 제일 와, 구민아, 재워줄게. 구민아, 언제든지 문이 열려있어? 문 여기지? 문이 열려있어? 난문 닫아? 아니, 문 열려있다니까. 뭐또 문을 닫으래요. 부끄럽게. 사람의 성의를 거부하는 것도 정도 꼬대야 돼. 뻘쭘해. 다스키야, 내가 너랑 단둘이 집에서 뭐 할까? 방에서 나갈래? 뭐라는 거야? 구미님, 자식님 집에서 재워주면 자식님은 달뿐 대가자요. 남녀혼숙 안 되잖아요. 아니, 어? 그래. 아니, 내 먹방 중이라, 얘기 못 하겠다. 새벽 방송도 아니, 새벽 토크 방송도 아니고, 아유, 근처에 찜질방 있어, 찜질방 가지, 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미성년자 관람 불람이 나올까 봐.
이제 변태가 안 쳐지니까 변자식이 한다. 아. 아. 힘들다. 달리님, 오늘 하루일과 자구방송 어떻게 하냐? 나 오늘 진짜 실컷 잤어. 아, 이제 뭐냐, PC가 이제 고치러 갔기 때문에 유튜브 작업도 안 해가지고 낮에 하루 종일 잤어. 원래 오늘 나가서 내부자들 보려고 그랬거든. 너무 추워. 진짜 추워. 못 나가는 그 날. 별명이 뭐가 만족스러워? 이 방송 별명 안 던지면서 일하겠네. 열어도 좀 쏩시다. 아휴, 니가 좀 싸, 지가. 100원도 없어갖고 팬값도 안 하면서 뭔딴 사람한테 쏘라고 난리야. 아, 나 첫눈을, 아직 나 첫눈 안 맞았다. 니네, 오늘 나갔다 온 사람들은 첫눈 맞은 거다. 첫눈은 사랑하는 사람과 맞아야 돼. 절대. 눈안 맞을 거야. 쟤도 비랑 누이랑 막 같이 내렸어. 아, 또 절대 못 맞겠다고? 직구 사게 있어야겠네. 요새 서비스가 좋아갖고 요새 인터넷으로 이마트 장 보면 돼. 나갈 필요 없어. 야, 분명히 첫눈을 안 맞겠다는데 뭘 힘내자야. 힘낼 만 없던 애인이 생겨? 아니, 열심히 먹어라 힘내자도 아니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힘내자도 아니고. 응? 아니, 힘내면 없던 애인이 생기냐고. 야, 간장에 밥좀 말아 먹어볼까? 간장이란다, 국물에. 아, 맛없어. 야, 솔직히 고기가 질기다. 솔직히 고기가 질겨. 양을 떠나서 고기가 좀 질기다. 아, 임팩트야. 고기가 부족해. 고기가 부족해갖고 내입 씹었어. 아, 미쳐버려야 되네. 고기를 많이 먹어야 되는데, 고기를 못 먹으니까 입을 씹고 있네. 김에 싸드세요, 뭐를. 고기를 김에 싸먹으라고? 아, 밥을 비벼서 김에 싸먹으라고. 야, 감자 왜 이렇게 많냐? 아, 감자 되게 많이 먹은 것 같은데. 아. 호 아줌마 닮았다. 호 아줌마가 누구야, 또. 그냥 별명이 계속 늘어. 배달 음식에, 죄송합니다.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이 안 돼요. 죄송합니다. 피 나겠지. 무채, 김치, 오징어 젓갈, 오뎅? 몰라, 콩, 콩. 방금 먹은 건 떡. 전에 어떤 사람들이 화장하는 이국주 같다고 했을 때가 제일 웃겼어. 야, 솔직히 나 이국주 화장 안한거나 혼자 산단가 어디 나온 거 봤거든?
이국적 화장 안한 것보다 낫다. 솔직히 나는 화장을 안 했잖아. 어? 지금 내가 내 얼굴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아,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아니야? 아니야, 컴퓨터 안 왔어, 아직. 컴퓨터 아직 안 왔어. 야, 이국, 나 혼자 산단가 거긴가 이국적 화장 안한거 나온 거안 봤어? 막 아침에 일어났고 소파에 이러고 누워가지고 긴 장대 막대기 갔다가 막 리모컨 이러고 갖고 오고 막어막막 먹을 거 이러고 갖고 오고 막 TV 막 이러고 막 이러고 꾹꾹 눌러 끼고 막어 그것보다 내가 낫지. 얼굴도 그렇고 이국적 완전 화장 한 거랑 안한 거랑 완전 다르더만. 피부도 안 좋고. 따라하지 말라고? 야, 내가 지금 내가 이국주랑 비교된다는 자체만으로도 난 지금 속상하다. 아, 밥 먹기 싫어버리네. 내가 이국주랑 비교돼야 돼? 뭐야 이거? 내추럴 미네랄 워터. 이거 왜 갖다 줬어? 콜라나 갖다 주지. 강한 동물이네. 아, 뭘 투표를 해. 밥 먹고 있는데. 조용해. 물타기 하지 마. 물타기 하지 마. 조용해. 뭐. 밥 먹을 거야. 토크 방송이냐? 햄 너무 많이 남았다. 야, 이국주 몇 살이야? 이국주 몇 살이야? 이국주 몇 살이야? 얘기해봐, 이국주 몇 살이야? 이거 알았어. 내 옛날 성격으로 가든 안 가든. 멘탈은 내가 잡을 테니까 이국주 몇 살이야? 미국주 27이라고? 햄 너무 많이 들었어. 이것도 한참 먹었는데도. 이국주 몇 살이야? 21살, 거기서부터 내가 이긴 거야. 나이는 돈으로 살 수가 없어. 흘러간 세월은 돈으로 살 수가 없어. 어떤 걸로 살수 없어. 돈으로 다살수 있다고도 시간, 나이, 뭐, 세월 이런 것도 돈으로 못 사. 거기서 이긴 거야. 아, 몰라. 세상 안 보여. 세상 안 보인다. 세상 안 본다. 세상 안 보여, 세상 안 보여. 몰라, 몰라, 몰라. 밥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세상 안 보여, 안 보인다. 밥 먹을 거야. 아, 이것들은 내가 날 놀려 재밌대. 네, 마음껏 놀려. 추천 한 번씩 눌러줘요. 아, 놀리는 건 좋은데 추천 한 번씩 눌러줍시다. 아, 별빛이 내린다. 샤랄랄랄랄라. 감사합니다. 맛있게요. 구미님 100개 땡큐. 내 부금이 없기 때문에 방송용 컴퓨터로 방송을 못하기 때문에 지금 캠코더라. 근데 대신 부금해줬어요. 그리고 나 컴퓨터 있으면 나 그거 연습했는데. 상어송하고, 윈도우송하고, 또 하나 뭐더라? 윈도우송, 상어송, 카라의 허니. 아, 리액션 3개 연습해놨는데. 한 번인가 두번 쓰고 못해보네. 컴퓨터가 고장나는 바람에. 근데 그 연습하고 하루 지나고 컴퓨터가 고장났어. 라이프 상어를 가자고?
부금이 없어. 부금이 없어. 아니, 10개씩 막그 방해하면서 쏘니까 반응이 없지. 아니, 한창 밥 먹고 있는데 10개, 그 무한도배를 해버리는데 내가 이거 정중히 부탁했잖아요. 돈을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10개씩 쏘지 마시고 한 번에 쏘시면 안 될까요? 먹방 진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 한탄 트러블메이커, 9685님. 맨날 나 방송 딱 틀면 하루에 한 번은 맨날 싸우는 것 같아. 채팅창에서 건방들하고. 트러블메이커. 우리 학교 시험 끝났다, 걔이들. 좋아요. 저희도 워낙 음식 잘돼 있어서 배달이 음식이 잘돼 있는 게 아니고 가깝잖아. 지역이 가까워. 그리고 애초에 맛집들은 배달 안해 저희도 아예. 왜냐? 알아서 와서 사 먹거든. 장사하는 시간도 짧고 제일 중요한 게 오래 안해 맛집들은 또 금방금방 문 닫아버려. 재료가 빨리 떨어지는 것도 있고. 아, 안 해봤어. 난 낚시 안 좋아해. 부실이? 안 해봤어. 제주도 살면 귀찮겠다. 놀러나 다녀야지. 제주도 와서 놀아. 제주도 와서 놀렴. 갑이 진짜 많다. 제주 해녀 인터뷰. 나중에. 제주도 해녀 축제가 있거든. 나중에 거기 이제 야외 방송 나가면 해녀 인터뷰 해줄게. 근데 인터뷰하면 알아는 듣겠냐? 할머니들 인터뷰하면? 응? 알아듣지도 못할 거면서들. 맛없어, 국물. 아, 통역해주라고. 야, 근데 나도 못 알아먹어. 할머니들 사투리 쓰는 거는 우리 애들 못 알아, 뭐냐, 우리 또래 애들 못 알아먹어. 제주도는 우리 또래들이 사투리를 이제 니네가 알아먹는 거고. 나한테 맞는 해녀복은 있겠냐? 응? 나한테 맞는 해녀복은 있겠냐? 아, 제작 가능하다고. 아, 그걸 뭐또 굳이 부끄럽게 제작까지 가느냐, 어? 제작까지 해서 입으라고. 2개 입어. 근데 그 해녀복이 고무인가? 스판인가? 아무튼 고무 재질 같은 거라 늘어나긴 해. 늘어나긴 해. 옛날에 한번 입어봤어. 티비에 잘하시는 분이 제주도 분이라는데 뭔 소리야? TV에 잘하시는 분이 제주도 분이야? 밥 먹은? 밥 먹었네. 이리 와라 꼬치 먹게. 아 이거 나 거라 먹지 마. 뭐 이런 거다 알아 먹잖아. 정도껏이지 무슨 말이야? 해녀복 수제작까지 하면서 내가 이 맞춰서 입어야겠냐? 아, 늘어나는 것도 정도껏이라고 늘어나. 늘어납니다. 잊지 마세요. 늘어나며. 그것도 늘어나는 게 정도껏이야. 늘어나.
보라색으로 인어공주 마녀처럼. 해녀복 검은색이거든? 아, 야, 이거 물맛 괜찮다. 다이아몬드. 내추럴미네랄 와라. 수원지 강원도 철원군 금남면 6단위 491번 주위. 제조원 해태음료. 판매원 코카콜라. 음료 주식회사. 자기가 수돗물이라고? 가스캡 그렇게 바라지? 피한통에서 막 죽길 바라지?